자, 여기는 포항시 동해면 흥완리, 흥완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앞에 화면 속에 계시는 분은 야마리아 필드 테스트로 활동 중인 이성호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7월 중순이고, 완전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예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무늬오징어 시즌의 비수기라고 좀 동해 남부 쪽은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주황이요. 지금, 산란, 늦은 산란을 하러 들어오는 개체도 있고요. 일찍 산란해서 작은, 그러니까, 흔히들 말씀하신 고등어, 고구마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란과 새로 태어난 개체가 섞여 있는 겁니다. 산란하러 들어온 개체.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그런 동해남북권 무늬 오징어 애깅 시즌의 그런 조항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도 네. 이 같은 상황이 있었을 텐데 네.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일본에서 네. 들여온 지식을 가지고 중간에 휴식기가 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딱 어느 매달에서 매달 딱 산란이 끝이 나고 새로 태어난 개체들이 자랄 때까지 애깅을 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점점 밝혀지는 게 연중 산란을 하는데 늦게 들어오는 개체도 있고 일찍 들어와서 이제 산란을 시작하는 개체도 있고 이렇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진다고 보셔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지금부터 또 동해남북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무늬 오징어 애깅 이제 제대로 한번 즐길 수 있는 시즌 지금부터 해서 11월까지는 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즌이 됐다고 봐도 뭐 크게 틀린 그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작됐죠. 예. 자, 올해 지금 동해남북 쪽에서 제일 지금 조항이 핫한 곳입니다, 무늬 오징어. 네. 예, 동해시, 동해면 쪽에 뭐 발산, 임곡,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흥완, 뭐 이쪽이 핫하다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유명한 곳이었습니까? 제가 작년만 해도 이 정도 조항이 좋다고는 못 들었었거든요, 이쪽이. 네, 이 지역분들만 조용히 이제 뽑아 드셨죠, 오징어를. 이쪽이 잘피밭이 주로 많이 끼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산란하러 들어오는 개체도 많고, 방파제, 이 방파제 쇼익 같은 경우에 여도 발달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새로 나온 개체들이 은신하고 먹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산란 여건이 좋은 그런 포인트들은 이제 뭐 봄 시즌, 여름까지 조항이 좋다가, 본격 시즌 이제 뭐 가을, 늦여름부터 가을로 들어가 버리면 굳이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자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봄부터 지금 여름 지금까지 아주 조항이 좋았더니 동해시 동해면 일대 이런 방파제들 네. 이제 가을 되면 어떨까요 조항이요? 이쪽에? 가을에도 조항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산란 늦게까지 산란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뭐 잘 피밭이 뭐 꼭 산란하러만 들어오는 개체들만 들어온 곳이 아니고 어린 개체들이 생활하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포인트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 저 이승호 씨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이 동해면 일대 이런 뭐 발산, 흥환 그리고 임곡 방파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석 같은 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네. 산란 시즌부터 시작해서 네. 예, 저 본격 시즌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조항이 꾸준하게 이어지니까요. 네. 예, 그러면 일단 예, 요 오늘 조항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다음 또 편에서 이제 채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